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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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아, 여기 고기가 너무 좋다 그래갖고. 아, 고깃집 드디어 왔네요. 네. 골라서 자료 가면 되죠? 여기도 느낌이 약간 국물의 느낌인데? 맞아, 이거 무한리필 아니죠? 어? 무한리필 아니 가을대를 봐, 가을대를. 이거는 무한리필? 뭐야? 이걸로 먹을 수 있나? 아니네, 아니네. 3만 9천 4만. 우와. 이것도 주최측에서 해주는 거구나. 아유, 아니죠. 이건 제가 입금 받았으니까. 예, 네, 써본 거예요. 개인 카드로? 그럼요. 그럼요. 근데 지금 특풀 하는데요? 네. 가격이 엄청나게 나갈 텐데. 그럼. 야, 니네 오늘 고생했잖아. 와. 이거 먹어줘야지. 돈 많이 들어갔나 본데? 와, 고기 좋다.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장난 아니다. 괜찮으십니까? 응? 괜찮으십니까? 아니, 말을 떨어. 거기다 둬. 저 이런 고기 처음 먹어. 우와, 우와, 우. 아, 나 홍대는 처음 먹어. 홍대. 진짜? 네. 진짜 오늘 처음 한 게 많아요. 엄청 많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직원들에게 참 좋은 경험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잘 될 친구들이라서 제 모습들을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올라가면서 정말 좋은 관장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니,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 성찰을 다 해버리면 어떡해. 너무 좀 천천히 하라고. 아니, 성찰을 해도 뭐라고 그러면. 아무튼 난 걱정되네. 내 자리가 걱정돼. 내 자리가 걱정되네. 여기 체크살이네, 체크살. 여기 체크살. 이거 가격 봐봐요. 이거 12만 원? 12만 300원. 얼마를 드시려고 그래? 한 덩어리에 얼마씩인 거예요? 3만 원. 한입 먹으면은 요거 하나에 3만 원이니까 요거 한 입에 만 원씩 먹는다. 그 정도 먹어줘야지. 708g에 12만 300원이야. 많이 먹어. 야, 이런 부경을 물어보네. 내가 얘기했잖아. 올해부터 내가 달라지겠다고. 와, 진짜 확 달라지신 것 같아. 너무 변해서. 사람이 확 달라져야지 제 맛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양 리치. 리치입니다, 리치. 그렇지. 많이 변했네. 주최식에서 대준 거 아니야? 나가면서 돈 거둘까봐 무서운데. 진짜 맛있겠다. 자, 이거 먹어봐, 이제. 자, 이거. 아, 근데 진짜 오랜만에 여유있고 표정 밝은 식사를 보네요. 일단 동훈 원장이 장갑 안 꼈잖아. 어? 왜 또 장갑 안 꼈지? 서두르지 않잖아, 서두르지 않잖아. 서두러, 안 먹어도 네. 되니까. 이 무한리필집 같은 경우는 싼 대신에 시간 제한이 있어서 대화도 없고 여유도 없이 그냥 대화가 필요 없이 바빴는데 여유가 있네. 먹어야 되잖아. 여유는 예, 여유가 있었어. 진짜 부드러운가 보다. 아, 맛있겠다. 단어. 나 저런 표정을 처음 봐. 어, 자주 사먹겠다. 야, 진짜 맛있겠다. 와, 이러다가 이제 다른 고기 못 먹으면 어떡합니까? 입이 고급이 돼가지고. 그럴 때는 전국 사방에 무한리필집이 쌩을 쐈다. 요즘 매출 괜찮나 모르겠네. 그런 데 가서 또 먹으면 또 맛이 또 바뀌고 가끔 더 마시고 또 맛이 있다니까. 응? 그러면 이제 다시 가자는 거죠, 무한리필로? 당분간 이런 일 없다는 얘기죠. 왜 먹어?
아니 저는 교자면 아 역시 빠르네 빨라. 내가 올해는 니네 소원들을 하나씩 들어줄 테니까. 정말요? 한번 얘기 한번 해봐봐. 왜 저러는 거야?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맞았네 보니까. 저희 체육관에 그 고장나가는 물품들을 조금 바꾸는 건조기라든가 세탁기라든가 부족한 것들 앞으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수는? 전 좀 더 확장을 했으면 좋겠네요. 지점을 뭐 새로 오픈한다든지 예. 그런 거? 한두 달 막 거기서 막 고생하고 공사 뭐 같이 하고 해야 되는데 괜찮겠어? 다 맞아. 저희를 위한 일이니까 기꺼이 양보 받치겠습니다. 이거 사준 거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무한리필집에서 야 공사 시작이다 그러면 그런뱅이랑 같이 일하는 게 힘듭니다. 막 걸뱅이랑 막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확실히? 지금 마음은 변화 없습니다. 아, 벌써 남았어? 네. 내 동훈이는 안 물어보잖아 내가. 왜 안 물어보세요? 아니 너 해외 보내주세요 이럴 거봐. 아 브라질에 있는 삼바 페스티벌 꼭 가고 싶어요. 되게 수업의 퀄리티를 위해서 워크숍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이런 수업 분위기를 보러 가거나 그런 게 많거든요. 돈 많이 들겠네. 해외 무한 리필집 있나요? 맞아요. 저희 이제 다른 나라의 지점도 확장시켜야 하고. 다 공유하는 거야? 네. 오. 좋았어, 오케이. 그래? 해외 연수 간다고요? 복권 맞았다. 그래, 뭐가 있다. 뭐 맞았어. 그러면 얘네들도 내 소원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저희는 어떤 걸 들어드리면 되나요? 이제 4월 달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 대회 있죠, 4월에. 만약에 니네들이 체급 우승을 하면 동훈이 이제 그랑프리를 하면 내가 또 소원을 들어줄게. 뭐 어렵지 않잖아, 사실. 현실 가능한 얘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거를 했을 때 해외도 가고. 그렇지. 다 하는 겁니까? 그럼. 세탁기도 받고. 그럼.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저도 뭐 항상 1등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운동을 하고. 진짜? 그랑프리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해보려고요. 제가 좋은 게 아니라 사실 이 친구들한테 더 좋은 것들이에요. 왜냐면 대회 우승하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지 제가 1등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훨씬 더 좋은 기회를 갖는 거죠. 무한리필이 아니기 때문에 돈 엄청 났을 것 같은데. 아, 아까 하나에 막 10만 원 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맞아. 얼마 나왔어요? 얼마 나왔어요? 55만 100원 나왔어요. 아 그래도 저 강원도에서 저렇게 먹으니까 저 정도 나온 거예요. 그렇지. 이거 강남이었으면. 네, 서울에서 먹었으면 저 훨씬 많이 나왔죠. 네, 100만 원 나왔네. 네. 싸게 나왔네요. 근데 죄송한데 이거 100원은 안 깎아주나요? 깎아드리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딱 끊어주는 게 좋아서. 와 55만 100원. 아 그래도 100원 깎았어.